1, 2차 세계대전의 특히 이제 회전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냈던 가장 거대한 무기들이 맞붙어서 싸웠던 굉장히 매력적인 전투가 많이 있었던 전쟁이었고요. 네이필드 1에서도 충분히 뭐 많은 재미를 유저분들께 드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기술로 저희가 또 더 많은 재미들을 추가해서 유저분들께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힘든 그런 정말 대규모 해전들이 실제로 펼쳐졌던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이필드2에는 드레드노트, 뭐 비스마르크, 후드, 뭐 엔터프라이즈 이런 실존했었던 함선들이 고증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계획은 있었지만 미처 구현은 하지 못했던 그런 함선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함선들의 특징과 실제 전략적인 의미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게임 내의 밸런싱 요소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런 함선들로 치뤄냈던 진주만이나 미드웨이, 유틀란트 해전 같은 유명한 해전들을 미션으로 제작해서 게임 내에 추가시켜두었습니다. 네이필드2에는 총 4개국이 있는데요. 영국, 일본, 미국, 독일입니다. 영국은 산업화가 진학된 나라로서 공장이나 큰 건물들을 주로 배치하여 그 분위기를 살렸고요. 일본은 전통 과학들과 자연물들을 이용한 아시아적인 느낌을 표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독일은 남성다운 진취감과 직선적인 그래픽으로 강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은 경제대국다운 고층 빌딩과 큰 건물들 그리고 밝고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인 특징들, 해병대로 대표되는 그 강력한 상륙부대라든가 그 레이더 기술 그런 것들을 게임에 적용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게임상에서 시야 범위가 넓고 거점을 공격하는 데미지도 제일 높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방어력이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게임상에서도 함선의 기본적인 DP가 방어력이 높다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게임 내 적용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야마토로 대표되는 대구경 함포들 산소어뢰로 대표되는 그 어뢰의 특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함포의 데미지하고 그 다음에 어뢰 데미지가 많이 높은 편이죠. 독일은 잠수함과 그런 이제 엔진 같은 기술력들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게임에 적용을 해서 잠수함 성능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게임상에서 각 국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플레이하시는데 많은 고민도 아마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이필드1에서는 액션성에 굉장히 중점을 뒀었다면 네이필드2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이필드1에서 함 전투에 한 대의 함선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최대한 액션성을 즐기면서 전투를 했다면 네이필드2에서는 한 전투에 세 척의 함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 척 중에 한 척의 함선을 전장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는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는 편이고요. 네이비필드1이 2D를 기반으로 한 평면적인 느낌이었다면 네이비필드2는 3D 엔진을 기반으로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느낌을 보다 다양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